여러분 안녕하세요. 풍란과 동행입니다. 네, 오늘도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거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자세히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주천입니다. 오주천. 자, 오주천. 자척도 하나 달려 있네요. 자, 오주천입니다. 엽성 참 좋고요. 자, 오주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오주천입니다. 옆에 또 꽃대가 하나 나오나, 자척인가 모르겠는데 하나 또 나오네요. 자, 오주천입니다. 아,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거. 자, 오늘 제가 이거 8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8만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서반이 아주 멋진 고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궁. 자, 공 진짜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뿌리도 이렇게 빨갛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아, 뿌리 참 예쁘죠. 네. 고궁입니다. 아,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 자, 고궁입니다. 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도 자축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네, 고궁. 자, 오늘 이거 15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고궁 15만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아주 멋진 건국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아주 묵선이 아주 뚜렷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건국. 자, 자세하게 보십시오. 자, 건국입니다. 끼가 있는 것 같죠? 아, 여기 보면 보세요. 이렇게 건국 호인가요? 아, 그렇게 보니까 호네요. 호. 그러죠? 자, 자세하게 관찰해 보세요. 자, 색감이 다르죠? 자, 건국 오늘 이거 2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이에요. 아, 정말로 한번, 네, 무늬가 있는 것도 같고, 그렇죠? 저도 지금 막 사진 찍으면서 카메라 대니까 이렇게 보이네요. 맞는 것 같죠? 자, 20만원 드리겠습니다. 얼른 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흑영을 보여드릴게요. 흑영. 자, 흑영 감종투입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죠? 녹봉륜. 자, 자세히 보세요. 보입니다. 이 원래 녹봉륜 이런 아이들은 사진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아, 엽성 기가 막혀 좋습니다. 자, 붙음에는 일문자형이네요. 자, 보이시죠? 자, 흑영. 엽성 좋은 흑영. 자, 오늘 이거 10만원에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흑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추동입니다. 추동. 아, 서반이 이렇게 아,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서호반. 야, 정말 멋있죠? 품종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런 아이, 아이고, 한국 출란에서, 우리 출란에서 나오면 참 대단하겠죠? 아, 물론 여기 우리 아, 북이란에서도 이런 분이 아,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아, 너무 좋아요. 자, 제가 추동 여러 분 해서 팔아 올려드려서 좀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동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추동이에요. 자, 추동 8만원입니다. 얼른 빨리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장금 한번 좀 싸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장금. 자, 멋있지요? 좋지요? 야, 보세요. 무늬가 참 좋습니다. 대장금 세 촉짜리 대장금. 아, 정말로 좋아요. 세 촉짜리입니다. 뿌리 좋고. 대장금. 자, 이건 대장금 1번이에요. 1번. 요게 1번입니다. 대장금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1번입니다. 요게 1번. 자, 대장금, 자, 1번, 15만원 드리겠습니다. 15만원, 오늘 특가로 드리는 겁니다. 자, 1번 15만원입니다. 꼭 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이네요. 2번, 대장금 2번이에요. 자, 이 아이도 세 촉짜리입니다. 자, 무늬가 좋지요? 세 촉짜리 대장금 2번. 자, 뿌리도 튼튼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세 촉짜리 대장금 2번입니다. 2번. 자, 이 아이도, 2번 이 아이도, 자, 15만원에 모시겠습니다. 15만원, 2번이에요. 요게, 요 사이즈가 실제 크기입니다. 요 사이즈가. 자, 이번에는 4촉짜리, 아주 자그마한 촉까지 4촉짜리, 주나복륜입니다. 주나복륜. 아, 복륜 참 백복륜 좋지요. 자, 주나복륜. 완전 설백의 복륜입니다. 설백. 아, 정말 좋네요. 복륜. 아, 요런 아이 적지만 요런 아이 갖다가 잘 키워주시면 아, 정말로 재미 보실 것 같습니다. 주나복륜. 자, 이 아이 오늘 제가 10만원에 모시도록 합니다. 10만원. 자, 이번에는 하늘이 내려준 복륜이라고 한 천혜의 복륜. 자, 천혜의 복륜입니다. 너무 좋아요. 복륜. 아, 중투지요. 자, 중합중투입니다. 지금 어려요. 이거 전체 사이즈 5cm 정도 됩니다. 아, 작지만 이런 아이 잘 키워놓으시면 아,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천혜의 복륜. 아, 품종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어려도 이런 아이들을 하시는 거에 맞습니다. 잘 키워주시면, 뭐, 키우시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뿌리도 괜찮으니까. 자, 천혜 복륜.
자, 정말로 좋은 천혜 복련. 자, 10만원 드리겠습니다. 10만원. 천혜 복련 10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악을 드릴게요. 부악. 자, 이렇게 멋있네요. 정말로. 아, 참, 문이 좋고. 자, 부악. 제가 오늘 이거 특가로 3만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3만원. 자, 보세요. 야,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아, 자주 있지 않습니다. 자, 부악. 아, 이거 3만원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정말로 좋지요. 자, 부악. 3만원짜리 부악 어디 또 있나요? 자, 3만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두엽인데요. 아, 초막이에요. 초막. 아, 좌촉도 두 개 나오고 있고. 아, 세 개 나오나요? 세 개 나오네요. 어, 뒤에 또 있어요. 네 개. 좌촉 네 개. 아, 멋있습니다. 정말로 좋아요. 잘만 키워보세요, 이거. 아, 그냥 다 키웠어도 참 좋을 뻔했네. 정말 그렇죠? 아, 초막. 자, 정말 좋습니다. 자, 초막. 이거 오늘 제가 10만원에 모셔드리겠습니다. 10만원. 아, 이번에는 또 부악이지요. 아, 이렇게 멋져요. 아,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보면 암마미 같기도 해요. 아, 아, 정말 좋습니다. 부악. 네 촉짜리 부악. 아, 정말 좋네요. 자, 부악이에요. 자, 부악. 이거 이 아이는 4만원짜리입니다. 자, 3, 4만원. 아까 먼저 거는 3만원. 이건 4만원입니다. 아, 부악 4만원 드릴게요. 자, 이 아이도 부악이에요. 부악. 이 아이는 지금 7촉인가 봐요. 좌촉 나오는 곳 꼬막이까지. 어, 어, 대단히 큽니다. 자, 너무 좋아요. 부악. 암암이 닮은 부악. 자, 이 아이 오늘 제가 이거 5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5만원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암이를 보여드릴게요. 암암이. 아, 정말로 멋이 있습니다. 암암이. 자, 암암이 무지예요. 깔끔하고 좋지요. 자, 건강하고 뿌리 건강하고요. 자, 암암이 무지. 자, 1번. 요거 1번입니다. 1번. 자, 3만 원 드릴게요. 자, 번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3만 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암암이 무지입니다. 요건 2번이에요. 근데 이 검은 색깔이 난 거는, 아, 햇빛을 주면 이 아이들은 안토시아닌이 생기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이 생성되면 이렇게 검게 보입니다. 이건 무기 아니에요. 자, 안토시아닌이 이렇게 생성되면 이 아이들은 상당히 또 건강해집니다. 예, 건강해지는데, 아, 엽성 보기가, 아, 조금 어떤 분들은 뭐 지저분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아, 예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붉은색, 검은색 띠는 길은 안토시아닌. 자, 이 아이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 보세요. 뿌리 상당히 건강하고 좋지요. 자, 이거 암암이 2번 3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3만원. 자, 3만원 2번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만 찍을게요. 자, 이건 암암이, 이 아이도 암암이에요. 자, 3만원입니다. 이거 3번이고요. 자, 3번 3만원. 암암이를 택하시려면 1, 2, 3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부르시면 됩니다. 아, 아이고. 자, 상당히 좋아요. 깨끗하고 뿌리 건강하고.
아, 내년에 꽃 피면 또 향기 한번 또, 아, 향기에 완전히 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마미 무지, 자, 3번, 3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아, 아마미 3개가 올라와져 있는데, 아, 하나 하시려면 꼭 번호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모두 다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풍란과 동행이었습니다.